오늘도 수익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C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YC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YC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자, 오전 10시 50분 기준으로 이렇게 21% 급등이 나오는 거래량이 유입이 된 상황이고요. 자, 지금 주가가 18,450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 있죠. 13,800원부터 14,000원대까지 가격을 방어해주는 매수세를 제가 확인을 했다고 전달을 드린 적이 있고요. 자, 이 자리에서 가격 방어의 공방이 이루어졌는데 이날 저가를 살짝 이탈시키고 다시 한번 끌어올려 줬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자, 이날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가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가 되기 하루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날 제가 앞으로 YC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두 번의 조정을 만든 이후에 지금 바닥을 밟고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YC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이 전고점을 돌파가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우리 YC 공격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해야 되는 시기고, 지금 YC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은 자, 목표가 우리가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 속 시원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YC 앞으로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YC의 급등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뭘 떠놓고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사를 잠깐 보고 넘어가시면요. 자, YC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HBM 장비 벤더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100% 확률로 합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반도체 공급 물량을 무조건적으로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또한 HBM을 생산을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자, 이 두 개가 맞물렸기 때문에 공급 계약 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YC 또한 HBM이 6단까지 지금 삼성전자가 준비를 해놨는데, 자, 이 6단까지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YC가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금액만 보면 1017억 원 규모고요. 이 금액 자체가 지난해 연매출 기준으로 40% 수준에 달하는 물량이거든요. 자, 어마무시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5세대와 6세대까지 모두 대응이 가능한 신제품이라는 점에서 YC가 향후 5년 동안은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시점에 놓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중수급으로 보시면 오전 11시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YC 주가를 움직이는 주포는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자, YC의 일봉 차트로 들어와서 제가 주가 방어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 14,000원대에 자, 지금 여러 차례 방어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주가는 기대 심리를 이용해서 강한 상승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전고점이 23,0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고요. 전고점 보고 2만원 영역에서는 매물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급등이 나와도 저희는 절대 놀라지 않습니다. 수익을 키워갈 뿐 주가를 올리는 주포는 이미 작정을 하고 주가를 끌어올릴 준비를 완벽하게 해놨고요. 자,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강한 상승 1파 이후 조정 파동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4,000원대 가격 방어가 이뤄진 이후에 다시 한번 N자형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신규분들은 매수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절대로 매도를
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매도하시는 분들은 개미를 자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 큰 수익을 올려서 계좌 자산을 쌓아가기 위함이지 지금 주식 갖다 게임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버텨주셔서 한 번에 급등이 나올 때 크게 수익을 챙겨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1차 목표가 어디예요? 자, 라운드 피겨 가격이 3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3만원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매도를 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옆에서 매도 버튼에 손 올리고 계신 분들 있으면은 손을 꽉 잡아주세요. 그리고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고요. 주식은 심리 싸움이에요. 이렇게 급등 나온다고 불빛에 달려드는 나방처럼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앞선 상승 파동이 이만큼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조정 파동이 이 정도 나왔으면 추가 상승은 더 강하게 나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엘리어트 파동 아시죠? 자, 3파동은 가장 크고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나와요. 아직 3파동이 나오기 직전이에요. 자, 여러분들 큰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가 YC 실시간 정보 그리고 타점에 대한 분석은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은 우선 무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입장하셔서 수익 볼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자, 소통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제가 YC의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리겠고요. 입장 방법은요, 제가 영상 하단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렸습니다. 자, 링크 클릭하시면 오른쪽 화면처럼 봉필이 주식이 뜨고요. 아래 파란색 버튼이 여러분들 입장 버튼이에요. 자, 이거 눌러주신다고 폭발하는 거 아니니까 마구마구 눌러주시면서 입장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제목을 클릭하시거나 자, 조회수 옆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자, 더보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링크 나오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입장해주셔서 중요한 정보를 꼭 받아가셔서 도움받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린 YC 결국에 올라갈 종목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수가 빠지더라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크게 볼 수 있게끔 준비만 해놓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어려울 거 없죠. 주식은 급등하기 직전에만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요. 급격한 상승이 나왔을 때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공격적으로 챙기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여러분들 YC의 경우에는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파동을 만들면서 가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변곡점을 잘 활용을 해야지 계좌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대신해서 써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정보와 타점만 받으시면서 자,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소통방 무료로 입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소통방 입장 신청하셨으면요, 앞에 남겨드린 번호 있죠. 010-5745-6114 여기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소통방 입장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바깥에는 영업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광고업자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제가 보호시켜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구독자분들 간략하게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남겨드린 번호로 구독이라고 꼭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입장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YC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주주분들 포함해서 신규 매수자분들까지 편하게 들어오시고요. 제가 소통방에서 급등주, 주도주, 순환주까지 실시간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단기적으로 시드머니 만들어야 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들어오셔서 점심값 벌어 가셔도 되고요. 자,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500만 원이 될 때까지 제가 드리는 종목들 받아보면서 계좌 수익만 올려가면 돼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하나하나 가이드 잡아드릴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편하게 입장해 주시고요. 저는 YC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때까지 전 세계에 YC를 전도하는 전도자 역할을 잘 수행을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널리 널리 퍼지도록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항상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타 공략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변곡점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시간이 없어서 종목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매수가와 목표가 둘 다 선정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루빨리 참여하셔서 우리 구독자분들 자산을 제가 늘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방식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하루에 매매는 두 번을 진행을 할 거고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번 하는 이유는요. 오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오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편한 시간대에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환영입니다. 매매를 두 번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오전에 8시 30분부터 9시 이전에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문자를 보내드리면요. 제가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여기에 발송일이 들어있고 오늘의 급등주 이렇게 이쁘게 포장을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 내용에는 종목명이 있죠. 그리고 매수가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임의대로 매수가 결정해서 매수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 있는 매수가 안에서만 걸어두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매수가 되셨다 하면요. 목표가 있죠. 1차 목표가와 최종 목표가가 나갈 때도 있는데요. 1차 목표가는 여러분들이 매수한 비중의 50%만 걸어두시면 되시고 1차 목표가가 체결이 됐다 하면은 나머지 비중 50%가 남죠. 그 물량은 최종 목표가에 걸어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제가 여기 밑에다가 손절가까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매매할 때 손절가 없이 매매하시는 분들 따라 하면은 깡통 찹니다. 자, 제가 드리고 있는 손절가는요, 절대로 매수가 대비해서 3%가 넘어가지 않아요. 3%가 넘어간다는 거는요, 매수 타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절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은 1차 목표가가 평균적으로 매수가 대비해서 10%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10% 이상 수익 안 나오는 종목들은 애초에 급등주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최종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20% 이상 나오는 종목일 때만 최종 목표가가 따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매수가 나간 이유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종목 매수하실 때 이유도 모르고 매수를 하게 되면 안 되죠. 잘못된 매매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내용을 하나하나 읽으셔야지 편안하게 매매 대응 가능하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요. 제가 보내드린 매수가의 체결이 되셨으면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냐면 비중 50% 1차 매도가에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매도가 체결된다 보시면 되시고 자, 이날의 최종 매도가 걸어둔 가격에 체결이 됐습니다. 자, 1차 매도가는 매수가 대비 12%라고 보시면 되시고 최종 매도 가격은 수익률이 24%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 매매는요. 신규 종목으로 나가거나 동일 종목으로 나갈 때가 있는데요.
자, 이날은 같은 종목으로 매수에 나갔고요. 오후 1시에 매수가 체결이 돼서 1시간 뒤인 2시에 최종 매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가 매수가 대비 10%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전과 오후 매매 두 번 참여하신 분들은 최소 20% 이상 수익 나셨을 거고요. 한 번만 참여하신 분들도 최소 10% 이상은 수익이 나는 날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을 이용한 단타 매매가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진행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시드머니 만들어야 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돈을 빠르게 모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정보를 찾을 시간도 없고 종목을 분석할 시간도 없죠. 자, 그래서 제가 온전히 단타 매매 수익 날 수 있게끔 저의 모든 시간을 쏟아 부어서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제가 우리 단타 공략반은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단돈 1원도 받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단돈 1원을 안 써주셔도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셔도 영상이 널리 널리 퍼지면서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이 부분만 참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단타 공략반 참여 방법은요, 앞에 남겨드린 번호 있죠. 010-5745-6114 제 번호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확인하고 여러분들 단타 공략반으로 한 분 한 분 초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남겨드린 번호로 참여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 처음 하시는 우리 초보자 여러분들 오셔서 구경하셔도 됩니다. 진짜로 수익을 내는지 정말로 급등주를 보내주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제가 모든 부분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우선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 원을 매수하셔도 되고요. 한 주를 매수하셔도 됩니다. 다만 저는 급등주를 보내드린다는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급등주 받고 여러분들 수익만 낼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로 참여 보내주시고요.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타 공략반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